안녕하세요. 언더키닥파이브 최우씨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홍미노트 9S입니다. 홍미노트가 은근히 팔리나봐요. 우리나라 정발이 계속되고 있죠. 이번에 공식 수입사는 한국테크놀로지에서 보내주셨는데 다른 기기들 2년 워런티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거부터 2년 보증이 됩니다. 이번에 9S는 생각보다 많이 변했어요. 스냅드래곤 720G 자체도 성능이 많이 개선됐는데 스토리지가 eMMC에서 UFS 2.1이 됐고요. 샤오미에게는 뭐니뭐니 해도 가성비죠.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4기가 램에 64기가가 264,000원, 6기가 램에 128기가 299,200원인데 예판 중에는 뭐 드라이기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뭐 가성비 측면에서는 뭐 다른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쪽에 패킷이 하나 있고요. 패킷 안에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 뭐 2등급이라고 돼 있고요. 뭐가 2등급이니? 전자파 인체 흡수율이 2등급이라 그러고요. 샤오미 보증 뭐 그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젤리 케이스, 까만 빛의 젤리 케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심카드 트레이 빼는 핀이 하나 들어가 있고, 얘는 뭐 듀얼 심에다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골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 안쪽에 본체가 있고요. 잠깐 빼서 옆에 놓고 다른 구성품은 뭐가 있을까요? 충전기. 일단 케이블이 있고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타입 A에서 C로 가는 거네요. 요즘 C에서 C가 많던데 뭐 이 가격대에서 제가 그걸 가지고 불만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요즘 그런 게 늘어난다고요.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가 상당히 꽉 껴있네요. 그거 고집 있네. 오케이, 뺐고요. 그냥 힘줘서 빼면 되는 거였어요. 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겼고요. 타입 A로 나가는 포트가 하나 있고 퀵차지 3 플러스를 지원을 하네요. 그리고 최대 22.5W까지 지원합니다. 상당히 빵빵한 게 들어가 있네요. 얘가 10W를 최대로 먹는데 최대 충전 용량보다 부족한 걸 넣어주는 회사는 많이 봤는데 그거보다 높은 게 들어가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어폰 같은 거는 없네요. 뭐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뜨기 전에 뭐라고 써 있는지 봅시다. 8나노 공정에 스냅드래곤 G가 들어가 있고요. 퀄컴 칩셋들은 G가 들어가 있으면 게임용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뭐 이게 뭐 엄청 하이엔드 게이밍 칩셋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GPU 성능이 강화된 그런 유의 칩셋에 G가 붙습니다. 48MP 쿼드 카메라고요. 16MP 전면 카메라 들어가 있고 6.67인치 FHD 플러스 딱 디스플레이인데 요거는 펀치홀이에요. 펀치홀 카메라를 샤오미가 부르는 이름이 닷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지문식 센서 있고 5020mAh 배터리. 요거 바로 전에 홍미노트 8T 같은 경우는 4000mAh였죠. 걔 4000mAh, 뭐 사실 4000mAh가 작은 용량도 아니지만 4000mAh임에도 엄청 오래 갔는데 얘는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런 건 써봐야 아는 거지만. 자, 비닐을 뜯었고 뭐가 있는지 봅시다. 6.67인치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렸고 위쪽에 스피커가 꽤 크게 들어가 있네요. 리시버 쪽이 그렇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있고요. 요거는 측면에 지문인식 센서와 전원 버튼이 통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 엄지로 하든가 뭐 왼쪽 중지로 하든가 뭐 그런 방식이 대부분 되겠죠. 뭐 최근에는 갤럭시 S10e 같은 거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볼륨 키 있고요. 왼쪽에는 듀얼 심과 마이크로 SD 확장 카드 슬롯이 있고요. 위에 쪽에는 2차 마이크와 적외선 포트 있고요. 요거 리모컨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뭐 TV 제어 한다든지 하는데 쓸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C 포트, 3.1 이어폰 잭, 스피커, 마이크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는 아니고 소리는 아마 아래쪽에서만 나올 거예요. 방수 방지는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P2i 코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생활 방수 정도까지는 되지만 뭐 흐르는 물에 씻는다든지 그건 방수가 돼도 권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 후면 모두 고릴라 글라스 5 들어가 있고요. 자, 전원이 들어왔고요. 첫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일단 베젤이 제법 얇은 편이죠. 그러면서 여기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펀치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뭐 눈에 약간 뭐 띄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아래 베젤의 균형성을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밑에 쪽이 조금 더 두꺼운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건 크게 신경은 안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보호필름이 붙어있네요. 보호필름이 붙어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비싼 기기들도 보호필름이 안 붙어있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데 얘는 구매하자마자 처음부터 보호필름이 붙어있습니다. 자, 설정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MIUI 11인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설정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랑 같이 빠르게 해보시죠. 테마 선택, 클래식 있고요, 리미트리스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일단은 클래식으로 해보죠. 설치 완료,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몇 단계 안 돼가지고 즐길 준비가 완료가 됐죠. 기계 안쪽을 보기 전에 뒤쪽 까먹었으니까 뒤쪽부터 봅시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꽤 튀어나왔네. 이거 사진으로 볼 때는 이렇지 않아 보였는데 이 뒤쪽이 이렇게 이 네모난 카메라 선 부분이 제법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f1.79에 48MP 광각, f2.2에 8MP 119도 초광각, 5MP의 접사, 그리고 2MP의 심도 센서예요. 접사와 심도 센서는 사실 그냥 뭐 덤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는 게 좀 더 편하고요. 접사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찍을 수는 있는데 뭐 화질이 그렇게 대단치는 않을 거예요. 요즘 유행처럼 많이 넣는 거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아래쪽에 LED가 있고 옆에 48MP 카메라라고 써있네요. 사실 이 디자인이 여기만 툭 튀어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 아래쪽까지 까만색을 이어가지고 세련되게 보이려고 한 점은 이해하지만 OIS도 없는
없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기는 하군요.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나게 얇은 것도 아니고 8.8mm면은 요즘 기준으로 뭐 크게 얇은 기기는 아니죠. 뭐 약간 의아한 디자인 선택이기는 한데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일부러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회사는 없으니까. 자, 그 사이에 설정이 완료가 됐네요. 화면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갤러리, 플레이스토어, 어시스턴트, 보안, 테마, 클리너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옆에 보면은 설정, 파일 탐색기, 미 동영상, 날씨, 커뮤니티, 게임, 더 많은 앱, 게임 같은 거 이거 홍보예요. 미와이 같은 경우에 이번에 11이 되면서 뭐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기본 앱들에서 광고가 뜨는 게 있고 끌 수는 있어요. 옵션으로 끌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고가 뜨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점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카메라로 봐서 그런지 화면이 더더욱 파래 보이네요. 다행히 샤오미는 여기에 색깔 모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색깔 모드가 안 보여. 설마 여기 배색 방안이라고 이 중국어식 문체가 확 티나는 요거? 그렇네요. 배색 방안이 색온도 조절이었습니다. 따스함으로 해주시면 아마 좀 나을 거예요. 근데 따스함도 그렇게 따뜻하진 않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정도로 놓으면, 그렇죠, 표준으로 놓으니까 색이 좀 맞아 보이죠. 지금 제 눈에는 요게 맞아 보이는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색온도는 여기서 원하는 대로 찍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기본적인 거 안 넣어주는 회사 많은데 샤오미는 이런 거는 빼지 않아 가지고 마음에 들고요. 보통 특이한 것은 여기 추가 설정 쪽에 숨어 있죠. 지역, 전체화면 디스플레이, 버튼 바로 가기. 버튼 바로 가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뜬다, 세 손가락을 아래로 슬라이드하면 스크린샷이 찍힌다, 이런 것들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요. 전원 버튼을 0.5초 눌러가지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하는 것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선명한 스피커라는 게 있네요. 스피커 청소가 있어. 스피커 청소는 뭐야? 이렇게 대역에 맞는 소리를 내가지고 먼지를 털어내는 거네요. 그 애플워치 같은 거 보면은 수영하고 나가지고 물 털어낸다고 붕 앓는 그런 거랑 비슷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먼지 끼기 딱 좋아 보여가지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아이디어는 괜찮네요. 어느 순간부터 국제판은 거의 다 구글 앱들 로만 채워져 있기는 합니다. 이 중복되는 거를 없애려 그러는 건데 사실 다이얼러도 구글 걸로 변하면서 통화 녹음이 없어졌죠. 이제는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샤오미 브라우저도 국제판에는 없고 크롬만 들어가 있죠. 노치엔 상태 봐. 노치 숨기기가 있네요. 노치가 이게 숨기지 않음, 이게 상태바만 까만색으로 칠해가지고 요 카메라가 덜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상태바 이 위에 아이콘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버리면서 이렇게 숨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이드를 깎아줄 법도 한데 여기 왜냐면 이 그림에는 깎여 있거든요. 깎여 있는데 실제로는 안 깎이고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잘리네요. 이런 거는 좀 의아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화면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에 숨어 있는데 버튼이 여기 버튼 배열을 백홈 멀티태스킹이나 요 바꿀 수 있고 전체화면 제스처 이 안드로이드 10 스타일의 제스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홈이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면은 멀티태스킹이 뜨고요. 요 안쪽에서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쓸어주면 이전으로 가는 제스처. 뭐 어디서 많이 본 제스처기는 한데 안드로이드 10 자체에서 이걸 넣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샤오미라 이게 들어간 거는 아니고 뭐 샤오미는 안드로이드 10에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어느 기계를 쓰시든지 같은 제스처로 편리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왕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카메라도 뭐가 있는지 봅시다. 사실 MIUI가 버전이 바뀌면서 은근히 새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저도 이걸 봐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앵글이 여러 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1배율에선 48메가픽셀 광각 카메라를 쓰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나오는 센서들 고화소지만 고화소로 강제로 찍으려면 여기 48메가픽셀 모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픽셀 4개를 묶어서 씁니다. 픽셀 비닝이라고. 그래서 12메가픽셀 출력물이 나와서 저조도나 디테일을 개선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0.6배네요. 보통은 0.5배로 들어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0.6배 초광각이 들어갑니다. 0.6배율로 찍을 수도 있고 두 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줌이에요. 망원렌즈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학 줌이 되지는 않습니다. HDR 옵션 있고 AI로 자동으로 씬 인식하는 거 있고 뭐 그 정도 뭐 특이할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 아웃포커싱 들어가는 인물 모드 있고 야간 모드 있고요. 보급형 기계는 야간 모드를 빼는 회사들이 가끔 있는데 얘는 잘 들어가 있네요. 심지어 초광각은 안 되네요. 초광각 야간 모드는 정말 잘 안 넣어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누르면은 접사 모드가 있죠. 매크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물체를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찍으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센서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뭐 엄청난 품질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자, 촬영 설정에 들어와가지고 해상도는 뭐가 있는지 잠깐 보면은 동영상 품질 1080 60fps 4K 촬영되네요. 4K 촬영됩니다. 4K는 30프레임까지, FHD로는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칩셋이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충분히 잘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잠깐 비교를 하면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비교를 할 만한 거는 사실 없고요. 사양 면에서는 갤럭시 A31이랑 제일 많이 비교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갤럭시 A31 같은 경우에는 힐리오 P65고, 스냅드래곤 720G고, 4기가 램에 64기가 스토리지, 4기가 램에 64 아니면 6기가 램에 128기가 스토리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일단 첫눈에 보기에는 갤럭시 A31이 아몰레드이기 때문에 물론 색이 조금 틀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래도 색 표현이 조금 더 화려해 보이기는 합니다. 뭐 색은 화려한 것보다 정확한 게 먼저기는 한데 이 색 설정에서 잠깐 봐도 표현상 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뭐 요거는 캘리브레이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둘 다 48MP 카메라, 5000mAh 배터리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더 저렴한 홍미노트가 더 빠르기는 하죠. 뭐 근데 실제로 최적화랑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여가지고 일단 사양표 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뒤쪽 디자인도 궁금하실까요? 뒤쪽 디자인 비교하면은 이런 정도 느낌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샤오미도 그렇고 이런 카메라 배열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게 이제 안드로이드의 거의 사실상 표준 같아졌는데 이번 홍미노트가 조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대가로 좀 많이 튀어나와 있지만 거기다 이번 거는 전작도 제법 무거운데 더 무거워졌어요. 배터리 용량이 1000mAh 늘어난 게 아마 제일 주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거는 200g을 넘어서 211g 되겠습니다. 전작이 200g이고 아마 딱 200g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경 잘 안 쓰시는데 저는 무거운 폰 오래 쓰면은 팔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쓸 때 좀 무게감이 묵직하니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264,000원에 펀출 카메라 들어가 있고 Snapdragon 720G면은 칩셋 괜찮은 편이고 4위가 램 64위가 배터리 5000mAh 샤오미 최적화 좋은 편이니까 이번에 뭐 크게 이상하지 않다면 오래 갈 거고요. 고속 충전, 4K 촬영,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발로는 거의 없는 듀얼심 지원까지 뭐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사양표로 모든 걸 알 수가 없기는 해요. 사양은 좋지만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사양은 별론데 써보니까 야 괜찮다 싶은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양표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실제로 써볼 때 어떤지 제가 써보고 리뷰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얘가 글레이시어모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밑에다 써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